아주 빨리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. 오, 예. 오, 그래요. 이것도 길면 얘기 긴다고 네. 수기 씨. 근데 분양을 받았어. 네. 어, 너무 좋은 일이죠. 그래갖고 이제 네. 영끌에서 대출을 막 해서 영끌은 아니지 내가 어. 영끌인가? 그래도 아, 영혼까지? 아, 예. 영혼까지 끌어먹는 데서 그 영이에요. 그 영끌이라고 그러나? 네, 젊은 영이 아니라 아, 네. 영이 아니고? 네네네. 아무튼 뭐 아 오해를 했어 미안해. 모든 걸 투자해서 그거를 그걸 샀어요? 샀어 더 길어지지 그냥 받았어 그냥 받았어 2대1 또 분양받았어 제발 분양받자 또 분양받았어 분양 좀 받자 제발 아까 받았잖아 몇 채를 받으신 받았어 거예요? 아니 한 채에 한 채 아까 그 놈이야 그거 하나 받았어 지금 왔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까 그 놈이야 중간에 기억을 좀 계속 어떻게 됐어 미안 형님 입주했어 직진해 그냥 계속 예 그래서 입주했어 입주했어 됐어 입주했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근데 하우스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, 이자 이자 돈을 대출 이자 내야 되잖아. 그쵸, 내, 대출 이자 내야죠. 내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거야. 아, 몇 프로 받으셨어요? 그렇게 소리치르면서 들어갔는데. 어. 12대1인가 그랬는데 그때 당시 12대1 정도 경쟁률. 몇 년도예요? 그때는 대출 이자가 6.5% 정도였었어요. 어. 근데 왜 집에 집값이 떨어졌지? 리먼 사태 어쩐데 리먼인데? 리먼 사태 그 집이야. 아무튼 그래가지고 맞아. 15년 정도에 딱딱이다. 대출을 받았는데 우리 단지에 입주 안 한 사람이 150세대가 입주 안 했어요. 몇 세대 중에요? 1000세대 중에서. 그거를 건설회사에서 할인 분양을 했어. 35%로 할인 분양을 했어. 아니, 형님은 100%에 들어갔는데? 우리는 다 100% 들어갔지. 어, 그럼 배 아프지. 그러면 같이 떨어져, 집값이. 네. 그러면 떨어져. 그냥 35% 가격이 된 거야. 그렇지. 네. 아, 맞아. 어, 그러니까 그냥 35%가 나머지가 날아간 거지, 뭐. 아, 그치. 어. 대출을 얼마나 받으셨는데? 그때 3억 받았죠. 몇 퍼센트에 그래? 대출이 한 40% 넘었나? 아, 대출이잖아. 그 당시 한 7억인 걸 다른 사람이 4억 8천 넘게 4억에 들어온 거야. 4억이야. 3억 정도 4억에. 싸게 들어온 거야. 근데 왜냐면 우리 이자를 냈잖아 또. 그렇죠. 네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어. 한 10년간 이자를 냈잖아. 근데 진짜 그 집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플러스야. 그렇지. 갖고 계시겠지 지금. 그렇지, 그렇지. 팔았어. 아니 다 오르고 파신 거 아니고요? 언제 파셔? 그 당시에. 네.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팔았어. 팔고서 한 7억 들어간 걸 누가 팔자고 하셨어요? 아니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눈치 보면 알잖아. 고추장 비벼먹는 것도 한 하루 이틀이지. 그러니까 팔고 그냥 나머지 빚 갖고 나머지 이제 그 3억 갖고 9천만 원 3억 9천인가 팔았거든. 어 그러면 손해잖아요. 엄청 완전 손해. 아, 3억 가지고 팔았어. 뭐 손해. 3억 가지고. 경훈 씨. 네. 내가 지금 손해 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러니까. 여태까지 그러니까. 무슨 얘기를 들었어. 그러니까 손해 보고 내가 지금 그 얘기했다고 너무 길었나? 미안해 경훈 씨. 아니야. 너무 길게 해가지고. 아니 근데 사실 형 근데 그러네요. 이게 지금 여기까지 실패잖아요. 근데 실패야. 이제는 지금은 이제 갖고 계신. 내 집 마련을 결국은 했죠. 못 했지. 어? 못 하고 있지 지금 못 하고 있지. 아니 그때 진짜로? 작품 쫙 들어왔을 때 이렇게 끝난다고 출연작이 엄청 많으신데. 어? 출연작이 엄청 많으신데. 아니 그러니까 뭐 출연작이 많은 것과 내 집 내 집은 관계가 없지. 아 나는 이 얘기하다가 결국은 집을 그래서 하나 마련을 했다. 아 그래서 이거 끝날 줄 알았어. 마련 하려고 그러지. 이제 하면 되죠. 그래서 이제 마련을 하면 이제 하면 되지 뭐. 이제 하면 되죠. 70 전에 하면 되지 뭐. 아 그럼요, 되지. 그럼요. 또 안 하면 어때? 맞아. 그러면 살다가 살 재미도 없는 거지. 맞아요. 지금 라면 끓여 먹고 얼마나 집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바꿔야 될. 바꿔야 돼. 우리 그동안 소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누리고 가면 돼. 그래. 지금 그 팔았던 집값은 얼마나 해요? 그걸 내가 어떻게? 야, 그걸 왜 물어봤어? 전화해서 물어봐. 야, 잔인하다 너 진짜. 어디? 그럼 그 동네 지금 사세요? 아니면 다른 데? 이 딴 데 살지. 그쪽 방에 살지. 아유, 맞아. 거기 뭐 군대 갔었잖아. 그렇죠, 맞아. 거기 오줌 넣어 그쪽으로. 쳐다도 안 봐. 저는 해군 나와가지고 여기 바닷가가 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양양 삼보고 그쪽 보고 이제 양구 일로 가야 되네. 네. 아무튼 뭐 이제 알겠습니다. 형님 그 저 화이팅 하시면 돼요. 화이팅! 화이팅! 네, 우리 김병호 화이팅! 승준이 형님 화이팅!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. 김병호 승준이 형님 화이팅! 가자! 화이팅 안 해도 괜찮아. 열심히 살아. 아쉽게 고마워. 고마워. 아유 웃겨.